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대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그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여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은 여자분들이 아멘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죠. 오늘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의심이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좀 민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부모님 처가댁에 보내는 용돈을 보내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장남이고 저희 집사람은 장녀입니다. 저희는 둘 다 의논하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만큼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모른 척 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한국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은 큰 돈을 보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의논을 하고요. 물론 그 이렇게 명절 때나 보낼 때는 대략적으로는 두 집에 같이 보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얘기하지 않고 한국으로 돈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처음 고백하는 거라 이게 좀 마음이 어렵긴 한데 그때 마음이 이게 두 마음이 이렇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는 그 한 통장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크레딧 카드 쓰는 걸 서로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보면 이게 바로 나오는데 이게 거기서 빠진 돈이 아니에요. 거기에 잡혀 있지 않은 돈. 이 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새벽에 이제 말은 안 하고 이제 여태까지 말을 안 했으니까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집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알죠. 사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별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저희 우리 집에도 보냈나? 라는 마음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안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경질이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이렇게, 그리고 두 목사님도 제 눈치를 꼭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한참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본당에 와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 덕에 사나 생각해 보았더니만 마누라 덕에 살아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집사람 얻은 것입니다. 모자란 모자란 사람이 이만큼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은 우리 집사람 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키가 평균보다 높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들 크신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늦게서야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집사람이 돈도 법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남자 혼자 돈을 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할 때 남자가 하는 말들이 여자에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벌어도 그런데 참 아픈 얘기입니다. 이 여자분들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네. 이럴 때 아멘 하면 점수도 따는데 왜 남자분들이 이럴 때 입을 꽉 다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럴 때 아멘 하면 복 받습니다. 의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는요,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 민, 셀, 수 해서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것인데 전체 인구를 다 센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센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숫자가 정확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민수기의 숫자를 센 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군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셌더니만 60만 5,550명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남자 중에 결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남편이 가정에 있는 아내를 두고 전쟁에 나갈 때 원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식들 잘 키우고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요즘 보면 아내가 그 동창이었던 그 동네 사는 그 남자하고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의심이 생기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1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저희 교회 여자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모른 척 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딱 두 분만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현장을 봐야 알겠다. 그리고 현장을 덮친 다음에 이놈이랑 계속 살까 말까를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과 사실이면 어떻지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교회 생활, 인간관계 등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고 쫓아다니는 순간부터 그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사실이면 더 지옥이고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지옥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보니 요즘 아내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왠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화장이 조금 진해지는 것 같고 집에 없는 시간이 있고 왠지 자신의 눈빛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딱히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군대를 나갑니까? 이와는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의심하는 병을 가리켜 의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남들이 보기에는 다 괜찮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어져서 그걸 갖고 사람을 쥐잡듯이 하면 그 부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장을 갔다 오면 내가 시장을 갔다 오면 한 시간이면 다녀오는데 왜 당신은 맨날 한 시간 20분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시장을 왕복하면 20마일인데 왜 당신은 30마일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일 체크하면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어떻게 살겠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공동체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같이 살 마음이 있으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주지 못해서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 거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제사 지낸 다음에 증명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게도 오늘의 이 제사의 제목이 의심의 소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 이것을 판결하여 달라고 얘기하는 의심의 소재, 또 다른 말로는 생각의 소재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아내랑 남편이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보통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운 에바가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보리는 거칠잖아요. 고운 에바가루가 아닌 거친 보리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리가루가 의미하는 것이 그 두 사람의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고운 가루를 가져오겠어요? 거친 보리가루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름을 넣을 것도 없고 유황도 넣을 것 없이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부가 제사장 앞까지 나올 때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싸우거나 말을 안 하고 이제 안 볼 사람처럼 되어지니까 거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제사장 앞에 섭니다. 지옥이 따로 없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고통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여인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16절부터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두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여인을 성전에 세웁니다.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 그 여인의 운명이, 아니 그 가정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제사장이 아무 말 없이 이 의심의 소재에 쓸 그릇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 가운데 끄집어냅니다. 덜거덕 덜거덕 소리가 나면서 그릇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물을 붓습니다. 그 조용한 성전 안에 그 무거운 무거움 가운데 물을 담는데 물소리는 또 얼마나 크게 났겠습니까? 그리고는 제사장이 바닥에 앉아서는 성전을 손으로 긁습니다. 푹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모은 티끌을 손에 움크지고 그 물에 풉니다. 여인은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를 바라만 봐야만 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그거를 들고 그 여인 앞에 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저를 바라보십시오. 여인은 제사에 쓸 보리가루를 들고 있고 머리를 풀고 그 앞에는 제사장이 의심의 소재에 쓸 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제사장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사장이 물을 붓고 먼지를 긁어 모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설령 본인이 죄를 안 져도 두려울 텐데 죄를 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것은 죄를 짓지 않아도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누군가가 뭐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모두 다 지금 책상 위로 올라가라. 눈을 감고 책상에 무릎 꿇고 앉아라. 그리고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방을 뒤지면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제가 느꼈던 이상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 훔친 물건이 내 가방 속에서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런 무서움이 그게 끝나기 때까지 저한테 엄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 한 번도 제 가방에서 나온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지고 더 무거운 것은 그것이 정말로 내 가방 속에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통. 가방을 뒤지는 시간 내내 책상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죄짓지도 않았는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제사를 가리켜 의심의 소재, 또 다른 말로는 죄악이 기억나는 소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소재.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동안 그것이 10분인지 20분인지 30분인지 모르지만 여인은 가만히 서 있는 동안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아마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다가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부터 말입니다. 만약에 죄를 안 졌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살다가 내가 이 처지가 이렇게 됐는가? 이제 제사장이 여인에게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죄가 없다면 이 물을 마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한다면 저주를 받게 돼서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생 백성들 사이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저주의 말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그 물에다가 이렇게 풉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잉크가 이렇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여인이 정말로 죄를 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얗게 질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더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제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여인은 그 저주는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혼인은 깨어지고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목숨만 살린 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위한 보호체, 그 여인을 위한 위자료 한 푼도 주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어도 끝까지 우기거나 아니면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 재산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만약에 여인이 죄가 없으면 괜찮을 거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됩니다. 여기에 정말 여자분들이 화가 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어떻게 남편은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은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하게 남자 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한번 이 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노동력이 없는 여자에게 말이에요. 남편이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그 여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병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어쨌든 매를 맞기도 하고 아파하는데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여자가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여자를 잘 보호해 주는 법이겠습니까? 또한 남편은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그가 남자로서 전쟁에서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제사가 끝난 다음에 여인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자신감이 있는데 눈에는 도끼가 품겨져 나오죠. 도끼를 품은 눈으로 남편을 봅니다. 남편이 재빨리 달려와서 그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거봐, 나는 당신이 안 그런 줄 알았죠. 그때 여자가 그 손을 딱 뿌리치면서 나는 너 같은 거 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이제 그만 괴롭히고 날 좀 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남자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죠. 마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의심의 소재는 참 멋진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의처증은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의심이 되어질 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을 확 때린 사람은 남편도 여인도 아닌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걸 판결해야 되는 제사장으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누가 나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관계의 문제나 무엇을 갖고 올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남자의 편에 서서 정말로 여자의 죄가 다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가정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친구가 어떤 그런 얘기를 고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야, 네 남편 결혼식장에 볼 때부터 야, 그 눈빛이 그게 제대로 된 남자 눈빛이냐? 내가 같이 쫓아갈게. 같이 쫓아가서 현장을 다 밝히고 내가 증인서 줄게. 걱정하지 마. 빨리 너 준비해. 어디야? 그런데 정말 그 부부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너는 너하고 삶았대는 그 남편도 그거 아직 모르니? 내가 그때 봤는데 말이야, 그렇게 이쁜 나, 그렇게 이쁜 이준이, 그렇게 이쁜 정윤이, 그렇게 이쁜 캐티, 그리고 여기 있는 여인들,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떨어지잖아. 그런데 네 남편 보니까 그 많은 이쁜 여자 중에 너를 바라보는 그 눈이 제일 사랑스러웠어.
1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마음은 하나님 제발 이 여인이 이 물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제사장하기 싫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것에 물을 들고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하필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어쩌면 그 여인보다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의 마음이 더 고통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보호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자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더 바라는 마음이 그것일 것입니다.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만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셨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때 뭐라고 하셨을까? 야,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이럴 줄 몰랐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니? 너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여자는 울고 예수님은 고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보혈로 덮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밖에 나가셔서 그 남자를 만납니다. 봐라 봐라 네가 문제다. 멀쩡하게 너만 바라보는 여자 왜 의심해서 이직거리를 하고 그러냐 말이야. 멀쩡하잖아. 네가 임마 네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야. 이제 똑바로 좀 살고 똑바로 좀 사랑해. 아니면 네 말이 맞았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래? 너 저 여자 쫓아낼래? 나도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할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엇을 얘기할 때 그 사람과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누군가 시댁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때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고통하고 고민하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